일단 최근 또? 영상 찾았습니다. 또 뭐 나온 거 없나? 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변승윤 일병이 하고 있는 변승 유니크. 예, 네, 그런 편... 채널이 있어서. 조회수 가장 잘 나온 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21년 5월 7일 조회수 598회. 야, 이분 한 거야,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소리 난 거 아닙니까? 입으로 한 거라고, 이걸? 이거 뭐야? 아, 이것 때문에 바람으로 앞머리 날아가는 거. 뭐야? 아, 이것 때문에 바람으로 앞머리 날아가는 거. 야, 진짜 입으로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입으로 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 공업사에 가서 하는 게 더 웃겨. 입으로 하는 거야? 아니, 나 솔직히 내가 이거. 어, 뭐야, 입. 야, 입이었어! 야, 진짜 입이었네. 이게 뭐야? 나 왜 이름 못 쓰지? 앞머리 날리는 거. 이게 머리카락인 거. 저 등이 돌리면 바람 부니까 날리는 거. 뭐야? 야, 이게 보통 관객분들의 반응. 야, 내가 이해가 못하는 거잖아. 아, 앞서가 너무 앞서갔다. 아니, 승윤 씨. 네.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최근에는 그거 아닌가요? 코빅? 그게 마지막입니까? 지금 잠깐만, 지금 녹화 중에 진짜 스토리를 올렸네? 예? 아, 지금 녹화 중에 강희병은 스토리를 올렸어. 아니, 이거 어제 한 거 같아. 아, 어제 왜 했어? 죄송합니다. 오늘 일어나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예? 아니다. 예. 가, 집에. 예? 가라고. 가. 어, 가라고요? 가. 저도 저기 잡아야 되는데. 제발 뭐 하면 예 알겠습니다만 좀 해줘. 아니,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의자가 지금 뭐야? 뭐 놀러 왔어 지금 막 지금 앉아. 아니 강희병 여기 태닝하러 왔어. 좀. 의자 너무 많이 제꼈어. 아 예. 자 이제 저기 장난치지 말고 저 빨리 저 조사해서 그렇든 단서가 나오면 바로 좀 보고해주고. 어? 그 뭐야? 6월 13일입니다. 유민상. 너무 옛날이다. 아, 지금 최근에 만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가장 최근이 이제 유민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바로 통화가 가능한 인물이잖아. 어? 유민상 씨하고 친할 수 있으니까. 문세윤 상대님. 문세윤 상대님. 잠깐만. 이따 아이고, 야, 또 이거 아니, 잠깐 우리 문상병. 예, 네. 저기 유민상 군이랑 좀 친하지 않나? 아, 우리 유민상 후배랑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네. 샌드를 한번 전화하고 물어보겠어. 네, 네. 좋습니다. 역시 그 성경님의 네트워크는 보통이 아니죠. 분명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 거야. 고속카메라랑 그 이거 소리내는 거 다 유민상 씨랑 했었잖아요. 제발 조용. 이병이 유민상 우리 그 우리 개그 동료님? 어디 예. 방송인가요? 이거 역시 눈치가 기가 막히네. 귀신. 지금 날도 좋은데 이런 날에 분명히 집에 계시겠죠? 아이 그럼요. 자 제가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변승윤 씨를 찾고 있어요. 아, 승윤 형이요? 그 변승윤 씨와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아, 어떤 이유로 통화했죠? 대박. 아, 어떤 이유로 통화했죠? 대박. 한 분 전화죠? 그냥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왔었는 걸 못 받아서 제가 했어요. 이분한테는 통화 마음을 여는구나. 혹시 변승윤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실 수는 있죠? 그래,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여기로 모시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어디니 정도만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주신다면 너무 좋다. 대패 삼겹살 한번 쏘겠습니다. 역시 문상 삼겹살이요. 쉽게 말해서 브락지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브락티 역할이요? 네. 일단 한번 저도 연락을 해볼게요. 근데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 시간이면 자나? 예. 좋은 연락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저기 불꽃축 한번 터뜨려주시면서 끝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도 불꽃축제요? 예. 예, 올해 한번 네. 대신합니다. 네. 우와. 혹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멀리 시골개가 있는데요. 진짜 고맙습니다. 변승윤 씨의 근황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조만간 지리산 올라갈 때 연락드릴게요. 안 가. 야, 역시 문상병. 주변 사람을 포섭해서 원래 제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